이제 불량배들 보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서 건들건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멋있었어요. 네. 불량배가 이렇게 반듯이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아,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 혼자 세는 장 안 하죠. 네. 자세가 삐뚤어지면 생각도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세가 삐뚤어지면요, 이 근육이 다 틀어져요. 긴장을 해가지고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이 아픈데 뭐 두통부터 목, 어깨, 허리, 골반, 무릎까지 안 아픈데 얻게 됩니다. 인생이 틀어진다고 하셨는데 인생이 틀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빨리 늙는다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죠. 그래서 빨리 노화인데 여러분 노화의 원인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뭐 스트레스, 그죠? 네. 두 번째는 병이에요, 병. 그죠? 병은 다른 말로 통증이죠, 통증.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통증 중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어요. 어떤 통증이에요? 근육통. 대부분 근육통. 근육통. 예. 관절통. 관절통. 네. 맞아요. 뭐 국민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관절과 근육의 통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통증만 없애도 뭐가 좋아진다요? 노화가 지연된다. 그죠? 그러네. 근데 통증의 원인은 뭡니까? 통증의 원인이요, 대부분은 잘못된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를 바로잡는 이 운동만 배우셔도 제가 보기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솔깃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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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씨는 굉장히 키도 크시고 뭔가 이렇게 좀 멋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녀시잖아, 러시아 미녀. 당당하게. 아픈 데 반응이 있으세요? 저 사실은 여기 나와가지고 울 것 같아요. 왜, 왜, 왜? 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커가지고 만으로 13살 때에 175 된 거예요. 175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굉장히 크신데. 근데 저는 굉장히 빨리 커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뼈가 커가는데 근육이 못 돌아가서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까 봐 병원에서 운동도 시켰는데 그때 뭐 80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운동 방법도 없었고 어떤 거였냐면 책 같은 거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붙고 책 올리고 걸어가는 거 한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병원에서 이렇게 시키는 건데 그렇구나. 소용이 없어요. 저 자세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교정 두 달째 교정 받아요. 왜냐하면 그 척추가 다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인생이 삐뚤어진다라는 거는 저는 그 몸으로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 그 몸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생활 못해요. 그 두통 오는 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너무 힘드셨구나. 생활 진짜 못해요. 진짜로 저 지금 그래서 고통을 알아.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결정 받고 있어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나 웃으러 나왔는데? 아 웃을 거예요. 아니, 두 분 선생님들께서 네. 오늘 이나 씨의 눈물을 좀 마를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 주셔야 합니다. 네. 도대체